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와 진짜 대박. Fly me. 저희가 스노클링을 하고 가야 아일랜드로 짚라인을 타러 갔습니다. 여기 너무 예뻐. 진짜 근데 너무 평화로워 저런데. 너는 표정이 왜 그래? 저거 너무 높다. 아니 스노클링 할 때 저 멀리서 쌍둥이 짚라인을 봤는데 손과 성을 잇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가? 영국하고 프랑스를 짚라인으로 가는 건 똑같다고. 말도 안 돼. 그냥 가자고 할까? 아니? 왜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 뭔가 너무 으야 짚라인을 타러 가기 위해 저희가 가야 아일랜드 산을 올랐습니다. 사실 산도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시간은 올라온데 일부러 올라왔어요. 일부러 너무 더웠어요 솔직히. 그래서 딱 올라왔는데 너무 예뻤어요 진짜로. 우와 짱 재밌겠다. 예뻤는데 오늘 왜 그렇게 땀이 몽글몽글 꽂히는 아니야. 되게 무서웠나 봐. 오 섬하고 섬을 잇는 짚라인이었다니까. 섬하고 섬. 내 표정을 보네. 너도 장난 아니었네. 솔직히 너도 겁먹었어 그치? 무섭다. 어떡해. 나 진짜 무섭긴 하다. 나는 지금 제 콧짜증에 땀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새파랗게 질리셨는데요. 무섭긴 하다. 사실 조금 무서웠어. 그래. 시작하기 직전에 진짜 무섭고. 진짜. 딱 직전에만. 마지막 소감. 저쪽에서 그래요. 그리고 입은 왜 계속 저렇게 벌리고 있는 거야? 내가 약간 정신을 잃으면 입을 이러고 있는 경향이 있어. 진짜. 아 이거 되게 긴 그네다. 1, 2, 3 하는데 네가 저거 가는 거야. 분명히 같이 무서워했는데 네가 막 그리고 무슨 방향을 자유자재로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아니 왜냐면 너무 무서웠는데 갑자기 옆을 보니까 대해양이 펼쳐 있는 거야 내 앞에. 너무 이쁘다. 아 내가 널 봤는데 너는 둥둥 떠다니면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예쁘긴 예쁘다.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좌우 이렇게 돌면서 보면 훨씬 넓은 바다가 보여서 훨씬 예뻐. 약간 무서웠지만 멀티. 나는 근데 되게 부드럽게 착지했는데 너는 약간 좀. 나는 내가 진짜 사고 난 줄 알았어. 브레이크 딱 걸렸는데 나 다시 튕겨나갔어. 나한테 갑자기 로프를 던져. 잡으래. 나 잡으래. 이거 여기 나와. 로프를 던져주셨는데 내가 못 잡으면 영영 거기 떠있을까봐.
잡아야 돼. 이거 지금 잡아야 돼. 내 생명줄이야. 어, 내 모든 운동 신경이 거기 확 갔어 갑자기. 아. 위에 오지 저 끝에 입지에 돌아왔죠. 또 타고 싶어. 또 타고 싶어. 정말 정말 무서웠지만 이상하게 또 타고 싶다. 처음에 무서웠는데 내려갈 때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냥 너무 재밌고 바다 너무 예쁘고. 스키나벌레 오시는 분들은 이 짚라인 정말 한 번쯤은 꼭 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섬이랑 섬을 이동하는 게 쉬운 경기가 아니잖아요. 블라임 어프루드 완전 추천! 완전!